무슨 일 있으세요?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? 제발 그만 따라오세요. 네? 저희 동네엔 키가 작고 말이 없는 할머니가 계신데요. 할머니는 자기 키보다 큰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습니다. 어, 할머니! 뒤에 이거 쏟아졌어요. 늦은 밤, 할머니의 리어카에서 폐지가 쏟아져 전 열심히 담아드렸죠. 할머니는 그런 절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. 자, 전부 올렸어요. 여기 제가 끈으로 묶었으니까 이제 안 떨어질 거예요.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는 등을 돌려 리어카를 끌고 가버리셨죠. 뭔가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섭섭하네. 그래도 할머니를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. 하지만 다음날 할머니는 리어카도 없이 제 뒤를 따라 걸었죠. 어라, 할머니! 오늘은 리어카가 안 보이네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왜요? 저한테 할 말 있으신 거예요?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할머니는 말없이 절 쳐다보기만 했죠. 그리고는 제가 걸을 때마다 조금 뒤에서 똑같은 속도로 쫓아왔습니다. 아 참! 할머니! 무서워요! 그만 따라다니세요! 그 소름 끼치는 표정에 겁이 나서 전 집까지 도망쳤죠. 다음날, 그 다음날도 밤길에 할머니는 조용히 제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. 할머니, 저 진짜 무서워요. 아, 제발 그만 따라오세요. 네?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? 그 순간 할머니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어두운 골목길을 가리켰습니다. 발 들켰네. 한 남자가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칼처럼 보이는 걸 들고 있었죠. 그 남자가 제게 달려들자 할머니가 남자를 옆에서 밀어버렸습니다. 뭐야! 큰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모였고 남자는 두리번거리다 빠르게 도망쳤습니다. 할머니! 설마 저 남자한테서 절 지켜주신 거예요? 할머니는 말없이 또 바라만 보시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조용히 걸어가셨습니다. 만약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대체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? 상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